93평 아파트를 전세금 1억 9천에 거주하셨던 분, 돈 한 푼 안 드리고 88평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시세 차익으로 3억 7천만 원을 챙기신 분, 바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가 연일 화제입니다. 뭐 이 정도면 부동산 능력자 중에 능력자라고 불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셨답니다. 어우, 그럼 그 좋은 비법 좀 공유하시죠.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. 어떻게 뭐 일단 권력부터 가지면 됩니까? 이렇게 권력을 잘 활용해서 93평, 88평 아파트에 사시는 능력자께서,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10년 동안이나 무려 빈곤 계층으로 등록돼 2,500여만 원의 혜택을 보셨다고 하네요. 글쎄, 천하의 불효자이거나 아니면 불법이거나?